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도그워치가 4년차가 됩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는 게 솔직히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뜬금없이 문제 하나 나갑니다. 이 영상이 공식 105번째 리뷰 영상이니까 시계 두 개씩 리뷰하기도 해서 아무튼 104개 이상의 리뷰 영상이 나갔는데 그중 크로노그래프 시계는 몇 개였을까요? 놀랍게도 100여 개 중에 크로노그래프는 4개입니다. 참고로 저는 세상 모든 시계를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컬렉션에 크로노는 왜 그리 없을까? 지금 그냥 그 이유를 굳이 억지로 쥐어짜본다면 대체로 크로노그래프 시계들은 좀 큽니다. 예,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시계 추구입니다. 스위스제 정통 파일럿 같은 건 45mm, 46mm 막 하고요. 일본 브랜드들도 솔직히 마찬가지로 큽니다. 작아도 보통 42mm, 43mm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그 군용시계만 만드는 밀떡 매니아 브랜드 프레이시더스에서 그것도 바다 건너 미국에서 크로노그래프 한 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12월 7일에 출시한 완전 신상. 근데 12월 7일 출시면 세계 최초 아니야? 암튼 박스를 열어보니까 이게 크로노 그 그래프 이기는 한데 글쎄 아 어쩔 거야. 38mm.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미국 마이크로 브랜드 프레이시더스의 따끈따끈한 새 모델 팩76입니다. 일단 첫인상은 전형적인 용두엽 그 2버튼인데 놀랍게도 아담합니다. 케이스 크기는 38.5mm, 럭투럭은 45.3mm, 두께는 크로노그래프임에도 11.4mm로 얇은 편입니다. 무브먼트는 세이코사의 VK64, 쿼츠이긴 하지만 마치 오토매틱 무브먼트처럼 잘게 쪼개어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메카 쿼츠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면의 글래스는 K1 크리스탈이라는 돔 구조의 미네랄 글래스가 적용되어 있고요. 스크래치 강한 사파이어 코팅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잘 보시면 이 푸른빛 반사가 보이는 걸 봐서는 무반사 코팅은 되어 있습니다. 모델명 팩76에서 팩은 파일럿 애시메트릭 크로노그래프의 약자이고요. 비대칭 케이스의 그 파일럿 크로노그래프입니다. 보통의 크로노그래프 시계들은 좌우대칭 케이스 한쪽에 용두와 이 버튼들이 막 달리지만 이 팩76의 경우 우측 케이스의 용두와 버튼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케이스가 안으로 살짝 파여 있는 게 이 비대칭 케이스 구조의 특징입니다. 1976년을 의미하는 76이라는 숫자는 영국 공군 로열 에어포스가 사용하였던 당시의 파일럿 크로노그래프라고 하네요. 70년대 당시 영국 공군에게 주력으로 보급되었던 이 바이컴팩스 파일럿 크로노그래프 시계는 두 개의 쌍둥이 같은 이 섭다이얼이 양쪽에 위치하고 있는 일명 부엉이 구조의 다이얼을 의미합니다. 케이스백을 보면 다분히 의도적으로 수직 방향으로만 이 거친 브러쉬드 처리를 하여 마치 실제로 오래된 빈티지 군용시계 느낌을 만들었고요. 정말 가까이서 보면 이 잔잔한 스크래치까지 디테일을 구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밀떡을 넘어서 이 정도면 뭐 정말 환자가 아닌가 싶네요. 뭐 인그레이빙된 내용은 미국에서 조립을 했다. 뭐 100m 방수, 뭐 76년도 시계, 뭐 그런 내용들이 있네요. 다이얼을 보면 상당히 거칠게 오돌도돌하게 처리된 걸 팝콘 다이얼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이얼과는 정반대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양쪽 두 개의 섭다이얼은 한층 아래로 내린 디보싱 처리를 하고요. LP판에 그 바이닐처럼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확실히 층 구분감이 좀 보이는데 영상으로도 느껴지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덱스 포인트들과 12시, 6시에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그 변색된 느낌을 주는 파티나 도료가 입체적으로 볼록하게 위치하고 있는 게 독특한 포인트입니다. 크로노그래프를 작동시키면 VK64 무브먼트 특유의 그 쿼츠 같지 않은 초침 이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의 섭다이얼은 크로노그래프의 분침, 오른쪽의 섭다이얼은 낮과 밤을 구분하는 24시간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쿼츠의 크로노 기능 구현하느라 그런 건지 실시간 초침이 부재한 부분의 좀 유일하게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야광은 역시 예상대로 숫자 도료 특유의 그 아기자기함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덱스 바에 좀 발린 것보다는 이렇게 숫자에 도포된 게 좀 더 정갈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워낙 깨알 같은 면적에 도포된 거라 지속시간이 특별히 길지는 않습니다. 총평입니다.
미국 마이크로 브랜드 프레이시더스의 새 모델 팩76. 일단 작은 시계 성애자로서 38mm 크로노그래프라는 타이틀 하나에 편파적인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 나일론 스트랩도 두툼하면서도 퀄리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굳이 단점을 뽑자면 초침이 없다는 점 정도 같습니다. 관세 포함 50만원 정도 가격이라면 마이크로 브랜드에게는 가장 경쟁이 치열한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 프레이시더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만듦새나 마감 퀄리티 수준이 정말 많이 올라왔네요. 매번 놀랍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유튜브를 보면 가격대별 시계 추천 뭐 그런 영상 엄청 많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그분들을 뭐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사실 그런 영상이 조회수는 잘 나오던 결국 소개하는 브랜드나 모델도 비슷비슷하거든요. 저는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각자의 개성을 좀 더 추구하는 뭐 그런 방향을 더 응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 대중적이진 않아도 이 나름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프레이시더스 같은 밀리터리 바이브 충만한 브랜드들은 응원하고요. 참고로 상당히 독특한 봄클립이라는 이 브레이슬렛 옵션이 있는데 저한테는 없지만 사진상으로 상당히 유니크해 보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